택견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조선시대를 거쳐서 구한말까지 대단히 성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택견이 마을의 단결력을 고취시키고 또 민족 저항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철저히 법을 꾸며서 이제 거의 절멸을 이뤄냈죠.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공연이 잡혔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좋은 공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공연 팀장을 맡고 있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허지로에서 온 마크실입니다.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창희입니다. 정주열입니다. 서한돌입니다. 서울시에서 후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 택견협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택견 상설 공연이고요. 올해 새롭게 그 시연단에 합류한 두 명이 있어요. 네. 먼저 우리 한돌이. 네. 연극 배우예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시연에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또 한 명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갤런택기학교 중앙도서관 4층에서 현재 수련하고 있는 장창훈이라고 합니다. 제일 남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창훈이는 이제 11월 16일, 네. 네, 11월 16일 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군 입대 전 사회생활 마무리를 택견 동연으로 마무리를 짓고 군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이 택견 공연 안에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아보자. 그러니까 이 택견 무술 있죠? 택견 있죠? 풍물패 있죠? 그래서 사물놀이, 풍물이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공연 안에 탈춤이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사회자가, 회장님께서 직접 사회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소리꾼들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전통 무술, 전통 음악, 전통 춤, 전통 소리, 그 문화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택견 공연 한 판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했거든요. 자자자자자자자! 아 그렇게 싸우지들 말고 아 너희가 잘하는 그 택견! 그 택견으로 본들을 보여주면 될 것이 아니냐! 어 좋지! 자, 그럼 그 택견의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규칙! 예! 따! 이렇게 발로 얼굴을 때리면 이기지! 아 그렇게 발로 얼굴을 차면 이기는구나! 그게 끝이냐? 규칙 하나가 더 있지! 아이고 이렇게 넘어뜨리면 이기지. 아 발로 얼굴을 차거나 넘어뜨리면 이기는 경기로구나. 관련 택견의 가장 큰 특징은 선수의 출전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긴 사람은 계속해서 한다는 연승제 방식이라는 거예요. 선수가 다섯 명씩 경기를 했을 때 앞에 선수 세 명이 이겨 이쪽 팀의 세 명이 이겨버리면 이쪽 팀의 두 명이 이겨봤자 어차피 3대1로 지는 것인데. 결연택기는 연승제니까 이쪽 선수가 이 선수를 다 이겨도 마지막 남은 선수가 다시 다 이겨서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묘미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선수들의 출전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겼다! 야, 모든 배우고 오케이 해서 빠졌다. 풍물 논다. 그다음에 엔딩 공무. 예쁜데 예뻐. 예뻐 하나도 연습을 안 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아 진짜. 뭐였어요? 시험 지금. 36.0도. 어 근데 35도도 문제가 있는 거 같은가?
37? 35.8도. 아니, 그래도 야, 이놈들아! 아, 그렇게 손으로 때리고 옷을 잡으면 반칙이지! 자, 그러지들 말고, 너네 배 선수들 소개나 한번 시켜먹어라! 아니, 좋다! 그러면 우리 40골 득점 선수 소개를 하겠다. 잠시만, 예, 자, 이게 뭐 해보세요. 40골 가는데. 자, 우리 40골 득점수의 떠오르는 생각! 박설명이! 예, 한참 이제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때 예전에 태권도를 가르쳐주신 그 선생님이 태권을 이제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이제 찾아가서 선생님께 이제 태권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 맞아! 이따가 봐! 선배! 아! 이따가 봐! 선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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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그, 아, 좋은데요.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 명희 씨가 이제 쉬는 거 하고 그 종희 씨가 누굴 하나 들어서 이렇게 던져주면 좋겠다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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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는 사람이 날라. 그래, 한동이가 여기서 이제 잠깐 한데도 끝까지 막 개겨. 어, 그래서 여기 시간 들어서, 아이고! 아, 괜찮아요. 황현 선생님하고 다 시범으로 막 손등으로 격파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인터뷰 모습을 보고 무술적인 요소도 좀 전통 문화 같은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 야, 이거 진짜 격투기구나, 무술이구나. 진짜구나라는 생각이랑 전통적인 한국의 움직임이 쓸데없는 게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런 스타일로도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미지가 굉장히 깊게 박혀가지고 왔었었는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조금 더 만나고 친해지고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거에서 이제 조금 무술을 더 넘어서 그런 인간관계를 배운다는 그런 거. 멘트 끝나고 나면 그때 그 풍물이 높아졌을 때 본태백기를 좀 해. 그러니까 사회자의 멘트가 나올 때는 조금 살살 움직여도 돼, 알겠죠? 네. 사회자 멘트가 끝나고 나면 그 속이 사운드가 높아지잖아. 네. 그럼 그때 진짜 본태백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네. 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가끔 빡세게 강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아, 집 가고 싶다 이 정도 느낌만 드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에 이제 그때 솔직히 저는 운동 부족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딱 해주신 말씀이 야 너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 할 거 없으면은 태권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셔서 태권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조금 들어본 적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교과서나 이제 어떤 책에도 무슨 태권도가 이제 태권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태권이란 이름 자체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 태권을 가르치는 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점점 태권에 이렇게 빠지게 돼가지고 태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뭔가 턱이 우와 여기서 근데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쑥 빨리 가도 되게 두꺼운 것 같은데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 잘할 걸 전투하는 개념이 잘 이해하고 기술도 잘 하는 사람 나중에 뭐 호주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호주 사람한테 대장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아 마크 자 그럼 다음 선수 나오시게. 우리나라 무슨 태권도의 원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좀 재밌는 동작을 하는 무술? 뭐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어, 풀어야 돼. 네네. 쓰는 거. 네네. 오케이. 이 틈이 없어요. 연습할 때가 아니라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저는 즐거워요. 굉장히 막 설레이고 긴장되고 오늘은 또 어떻게 연습을 할까 무슨 말을 주고 받을까 그런 생각이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아주 좋았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전통적인 거를 저희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택견의 이런 아름다움을 내가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흥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운데 가끔 제가 택견한다고 하면 웃음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넘기는데 예전에는 진짜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택견이 그렇게 우스운 건 아닌데 흥겨운 거지 우습지만은 않을 텐데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손이 이렇게 찢어져요. 이게 되게 날카로워가지고
여기도 찢어졌네. 자, 어쨌든 이번 공연에도 격파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편 튀는 건 왜 승모가 8초밖에 안 찢어졌네요. 제 삶의 성격을 바꾼 것 같아요. 좀 어릴 때는 되게 좀 경직되고, 예, 그리고 또 거칠고, 예, 또 심지어는 전통문화에 관심도 없고, 예,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뭔가를 또 한 가지 꾸준히 하는 뭐 성실함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잠깐 마음에 드는 거 휩쓸리듯이. 지금 올해로 16년째 네, 거의 빠짐없이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한 6천회 정도에서 8천회 정도 단연용을 아침에도 하고 왔고요. 네. 손이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 해주신. 네, 그 이제 손 단련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그 표피 안에 근육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은 살로 알고 있는데 굳은 살은 아니고, 예, 네, 계속 이렇게 나무에다가 단련을 하다 보니까 몸이 손을 보호하려고 근육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이 좀 두꺼워졌습니다. 오, 이거 멋있는데? 저기 파펜 튀어가지고. 아, 여기 있어. 병원에서. 당신 지금 빨리 카메라 카메라. 기적입니다. 그러면 예, 예. 흔들면서 그대로 따라서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네네. 네. 조금 돌아서 이렇게 딱 칠 거예요. 네. 태견의 원래 정신이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고 풍류를 즐기는 것이거든요. 특히 태견은 신명의 무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이니까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 신명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풍물 장면에 맞춰서 또 소리꾼들의 소리에 맞춰서 신명나게 잘 즐기시고 태견 공연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가 야, 한 판 잘 놀았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멋지고 신명나는 경기, 즐기는 시연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우네! 지하야! 짠! 야, 누나야. 아, 오늘 빼는 거예요? 네. 셋. 하나, 네 개씩만 딱 끊어. 테이블. 테이블. 여기. 아, 테이블 여기. 제가 조금 어리숙합니다. 제가 좀 완벽하지 않아. 아, 두 장씩이에요? 저번에 놓치셔가지고. 아, 아니요, 이거 하나 안 붙어있어요. 아, 진짜 안 돼요, 그죠? 이게 착착 돼가지고. 네, 어떤. 네. 우리 인사 올릴 건가요? 어, 사장 하나 보내줄까요? 어, 감사하죠. 오. 귀한다. 안녕. 귀한다. 지금, 응? 이제 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세팅 끝났고, 여기 촬영팀의 세팅을 진행할 건데, 한, 일단 우리가 1시 반에 네, 복장이랑 다 갖추고 리허설 들어가는 카메라 리허설 들어가는 걸로 하는데 바로 가서 그쪽에서 분장을 받을 수 있는 인원부터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갈게요. 알겠죠? 분장 안 하자면 먼저
먼저 이쪽으로 라인이 이 정강에 온다고 생각. 이분 못 풀 줄 알았어. 이분 아니더라도 되는데 이거 풀기 쉬우면 돼. 그렇지요. 택배하는 사람들보다 팀 표현들이 몸이 더 튼튼해. 가자. 가자. 이크. 이크. 아. 아래대 이쪽, 무대 이쪽. 이쪽? 이쪽이다. 그래서 이 카메라 뒤에서 입장을 할게요. 네. 풍물대가 나오면 근데 이게 소리로만 들어도 이해가 될까요? 우리 사회자분. 바닥이 기울어서 걱정을 했는데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좀 바닥이 미끌미끌하다는 거. 야, 한 돌이 온다. 그렇지. 아이. 사장이 보기도 해. 아,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재밌게 놀자고 모인 것이지. 아, 이렇게 싸우자고 모인 것들인가? 그러지들 말고 우리 뭔가 리허설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그냥 뭔가 그냥 그 태권판 그 자체를 즐기면서 아, 이겨야 하는데 졌네? 아쉽다. 그 다른 사람들 시선 별로 의식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 분장이랑 의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아, 잘 어울리나요? 네네. 네. 오늘 공연에서 보일 이제 태권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태권의 어떤 특정 기술을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네, 어떤 특정 기술을 보이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에헤이, 그리. 가나다라마바사 자카타파하. 인터넷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명인 갤러리 아주 좋은 것 같아. 이제 그 말이 될 것 같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예상합니다. 에헤이, 이놈아 저쪽으로 가야지. 이놈아 어쩌라고 나 안 가. 아이, 이놈이 공연을 하시네. 에헤이 가라고. 에이 나 가라고. 아이, 부리게 넌 너리 예상한데. 에이 여기 내꺼라고. 관객 여러분, 호응 좀 많이 해주세요. 승부가 너무 격하면은 서로 감정도 상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용쓰고 그런 게 태견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본래의 태권 경기에서는 상대방을 해하면 안 되고 이 경기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들을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거나 혹은 이렇게 어딘가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다치는 경우가 되돌아옵니다.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술인데 이렇게 그냥 사람들 관심사에서 잊혀나가면서 사라지는 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겸 회장님이나 허영무 선생님들처럼 선생님처럼 되게 훌륭한 선생님이 돼가지고 태권을 누구라도 하고 싶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무대! 자! 무대! 짠!
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사람들끼리 처음 이제 하나 돼가지고 어울리는 그런 조화로움, 네, 즐거움이랑 조화로움. 빨리 사버려! 들어가! 우리 돌멩이 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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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쓰나미! 있는 사람이 원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장 큰 스승님이신 도기현 회장님께서 저 밑에서 배웠을 때 가장 와닿았던 말이 힘에 비례한다고 용기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더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조금 힘이 생긴다고 느끼기 시작한 후부터 좀 더 겸손해지고 이제 좀 약간 소심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나한테 자신감이 생기니까 겸손도 따라오고 한국에서도 세상 다른 사람도 한국 태권을 더욱더 존경 respect 네 태교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요. 이쁜 두 딸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고의 실력자들의 경기답게 아주 긴장감이 종종 당당하고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손등으로 협박을 성공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성실함을 택견을 하면서 체득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냥 성실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잠깐만 다녀올게 다섯 장 찍어. 아 조용히 했다. 어 나도 껴줘요 나도. 네. 머리 안 아프겠어요? 해봐. 이거 멀쩡하면 이제 여기 실핀 여기 모아주세요. 귀여워.